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진짜 죄송한데 혹시 화면 보고 박수 한 번만 쳐주실 수 있나요? 박수. 네. 하나, 둘, 셋. 오랜만이죠? 아, 오랜만. 언제 마지막에 봤죠? 초반에 언제지? 아 이거 기억이 안 나요. 두 달 전쯤에 본 것 같은데 저기 뭐지? 본인 집에서 봤나? 아 맞아. 우리 집에서 봤지? 그쵸 그쵸. 요즘 보는 게 어떻게죠? 뭐 어쨌든 그래요. 질문할게요. 아니 질문하세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날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게 좀 가물가물한데 이제 뭐 맨날 그때는 이제 막 취했고 막 맨날 놀자감이라 클럽 이제 지하에서 이제 대기하는 데서 본 것 같은데 이제 그냥 굉장히 말 수가 없고 되게 차가웠고 약간 나보다 동생인지도 몰랐어. 그 블루프린트에서 쿤디한테 아. 기억나요? 아 그건 진짜 그건 좀 창피한데 영희로는 그때가 블러 작업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코바가 취해가지고 쿤디 판다한테 가가지고 블러 잘 들었다고 그 일을 했었던 헷갈려가지고 이제 둘 다 판다시라 민망하네. 함께 작업하게 된 계기는? 이게 아마 근데 내가 처음에 이제 곡을 이제 이렇게 뭔가 들려주고 이제 이러다가 좀 이렇게 뭐 이제 친분이 이제 생기면서 어떻게 해야 할 계기는 모르겠네. 나는 기억나. 그날이었어. 블루프린트에 내가 노래 트는 날인데 그날 오후에 형이 카톡으로 낮에 밤을 보내줬나? 그래서 내가 이거 해볼게요 하고 낮에만 하나 찍고 블루프린트를 가서 형을 처음 만났어. 맞네. 그러고 내가 노래 틀고 내려와서 나 이제 술 먹고 놀아야겠다 했는데 형이 계속 우리 집 가자고 해가지고 그 내가 노래 틀고 내려와서 바로 우리 집에 가서 녹음을 하고 아 녹음을 바로 했구만. 그럼 만난 날 처음으로 녹음한 거예요? 네. 아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앨범도 이제 한 것 같은데 그러다가 뭐 자연스럽게. 그럼 판다곰님은 예스코바님 첫 인상이 어떤데? 일단 쫄았다. 아, 만나기 전에 아 존나 무섭다. 아 그렇구나. 아 이게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데 근데 자꾸 옆에서 오해다. 그 시잼이랑 양홍원이 그래서 오해다. 괜찮다 착하다 그래서 만났는데 정말 착했더라. 약간 좀 무슨 선입견 같은 게 있는 거 같아. 근데 또 다들 그런 거 같아. 약간 처음 맞아. 때 다들 약간 좀 약간 차갑고 그런 인상인지라 약간 좀 거리 약간 벽에 있는 듯한 이런 이런 인상인가 봐요. 다른 친구들도 나한테 와가지고 아 예스코바님하고 작업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얘기 못하겠다 그랬더니 일이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함께 작업했던 곡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을 뽑자면? 이제 뭐 낮에 밤에 이런 것도 좋았지만 뭐 사라 이런 것도 이제 아 저는 일단 21g이 그죠 이제 약간 버티고를 내가 뭔가 꽉 막혀 있을 때 뭔가 그런 혀를 뚫어주는 그런 아하. 노래여서 애착이 가고요. 그러고 서로 칭찬해 줍시다. 칭찬. 칭찬. 좀 코바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뭘 줘도 약간 코바 분위기로 이렇게 공기를 좀 바꿔놓는 그런 스위치 역할을 굉장히 멋있게 해내서 좋은 카드를 사용 중입니다. 저는. 저를 아주 잘 이용해 먹네요. 그렇죠. 되게 이제. 이렇게 이제 오피셜하게 되게 낯간지러운데 이제 뭐 저도 칭찬을 하자 일단 이 친구가 디렉을 되게 잘 봐줘요. 서로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캐치를 하는 친구가 되게 빠릿빠릿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 중에서는 많이 뭐 경험이 이제 보이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비트도 이제 곧 잘 찍어요. 근데 네. 예스코바의 개인 작업물을 기다리는 팬들이 많은데 앨범 준비는 혹시 하고 있나요? 아 앨범 준비 이제 하고 있는데 개인 앨범인가? 개인 앨범인데 정규? 정규일지 비는지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이제 피플스라고 이제 약간 사람들 약간 좀 몇 개 들어봤었는데 아 네 재밌어요. 네. 그 혹시 발매 예정일 같은 게 정해져 있나요? 여름에는 내고 싶은데 아마 늦어지면 겨울로 맞지 않을까. 딩고 프리스타일에서 버티고 수록곡을 하나 불렀잖아요. 리듬이 곡으로. 곡 관련해서 스포를 해주신다면 영화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간 것 같고
그 영화 얘기하셨는데 미공개곡들 보면은 뭐 토니 스카페이스나 느와르 스틸러신 뭐 많이 나옵니다. 영화적 가사가. 아. 본인이 만약에 영화 속 캐릭터라면? 아, 저 캐릭터라면 약간 사람은 아닐 것 같고. 뭐 누구다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뭐 동물. 저는 그 원래 이제 제 이름이 이제 에스코바라고 이제 지어진 것도 약간 그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 보면은 유인원. 네, 굉장히 그 인간을 싫어하는 이제 2인자 유인원인데 굉장히 이제 무섭게 생긴 최후가 좀 약간 끔찍하지만. 맞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